28번 보겠습니다. 문맥상 낱말로 가장 적절한 거 고르라는 거는 이제 문맥 물어보는 거나 이제 빈칸 물어보는 거는 본문 암기를 이제 했냐 안 했냐 아니면 네가 그 본문을 충분히 보고 왔냐 안 봤냐. 주목 저를 보세요. 여러분들한테 희소식을 드리겠습니다. 잘 보세요. 모의고사 본문 암기 안 하셔도 됩니다. 대신에 능률 그 교과서 2관은 꼭 본문 암기를 하시고요. 그 모의고사 지문에 해당되는 게 지금 이제 몇 개냐면 33개지. 33개인데 여러분들 이거 다 못 외워. 못 외웠는데 대신에 이제 그 지문을 좀 달달달달 보고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하나의 지문을 진짜 예전 사람들처럼 막 무지성적으로다가 계속해서 보고 외우는 게 아니라요. 문제를 풀면서 이제 우리가 그 내용을 기억할 수 있게 되거든요. 워크북이랑 이제 열심히 하시고.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서 지문 암기하실 필요는 없는데 이런 내용을 물어보는 문제는 니네가 시험장에서 그 내신 시험 볼 때 고민하면서 시간을 끄시면 안 되는 유형이야. 알겠지? 고민하면서 시간을 끌면 안 되는 유형이니까 이제 정답에 해당되는 거는 그냥 바로바로 불러드리고 그냥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어법이나 여러분들이 헷갈릴만한 그런 포인트들 위주로 제가 이제 설명을 해드릴게요. 아니면 우리가 이걸 다 다룰 수가 없어요. 갑시다. 28번. 민채야, 28번 정답 몇 번이야? 3번. 잘했습니다. 서유, 29번. 정답 몇 번이에요? 3번. 자, 갑시다. Arguably. 이 29번 문제에서 A 선지에 나와있는 arguably가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 몰라요. 이러면 안 된다라는 거야. 쓰세요. 틀림없이 arguably. 틀림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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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guably 쓰세요. 틀림없이. 틀림없이란 뜻입니다. arguably는 틀림없이란 뜻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hence. hence는 무슨 뜻이야? hence. 몰라요. 쓰세요. 따라서. 따라서. 역시 잘하고 계세요, 여러분들. 제가 가르쳐 드렸던 대로, 가르쳐 드렸던 대로, 가르쳐 드렸던 대로, 모르는 단어는 제가 영어 노트에다가 적으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영어 노트에 잘 정리하고 계시네요. 영어 노트를 꺼내셔야 될 것 같은데, 학생. 안 들어왔어. 집에 전화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계속해서 볼게요. 얘들아, 야, 서유야, 너 머리 묶는 거 언제 끝나냐? 나 진짜 미쳐버리겠다. 빨리 빨리 다 끝내. hence. hence 따라서라는 뜻이고 consequently가 무슨 뜻이야? consequently 무슨 뜻이야? consequently 쓰세요. 결과적으로. 결과적으로 consequently. 결과적으로. 결과적으로. additionally는 무슨 뜻이니? additionally는 게다가라는 뜻이죠. 게다가. 오케이,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 그래서 28번에 3번, 29번에 3번. 그러니까 이제 제 상식에서 생각했을 때는 여러분들이 당연히 그 뭐를 하셔야 되냐면 당연히 이제 여러분들께서 모르는 어휘를 좀 정리하시는 습관을 들이셔야 돼. 내가 앞으로 자 어디부터 어디까지 풀어와 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모르는 어휘를 찾아오라고 일단 숙제는 안 낼 건데 나중에 그렇게 낼 거란 말이야. 모르는 어휘는 본인이 찾아오는 성인 정도는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hence 따라서. 따라서. 따라서 컨스컨트리 뭐예요? 따라서 결과적으로 머리 묶느라 딴짓하고 또 물어보죠? 그 다음에 30번 가겠습니다. 지원아 30번 정답 몇 번이야? 거의 지금 체크된 거 아니야? 체크된 거 보이는데? 30번 윤우 정답 몇 번이니? 30번 정답 1번. Becomes a non-cooperative underload. 사람들이 어떻게 되더라? 사람들이요. 일반적으로 자, 가. 빈칸이 포함된 문장부터 볼게. 이유요. 이유는 이유인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꽤 협력적인 종인데 협력적인 종이지만 얘네가 이제 어떻게 될 수 있어? 도로에서는 난폭해질 수 있다 그랬잖아. 됐어? 그래서 정답은 1번. 1번. 되셨어? 그 다음에 2, 3, 4, 5는 다 관련이 없는 거니까 그냥 이제 제껴버리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1번 일치하지 않는 거 찾겠습니다. 31번 민채 정답 몇 번? 3번. 3번 선글라스나 색이 들어간 창문은 운전을 방해한다라고 했는데 여러분들 3번에다가 뭐라고 쓰실 거냐면 3번에다가 이제 노 코멘트라고 쓰겠습니다. 얘는 언급된 바가 없어요. 선글라스나 뭔가 썬팅을 했을 때 위험하다라고 한 내용 자체가 진술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혼자 딴소리에 해당되는 거고 얘는 그냥 바로 제껴주시면 되겠습니다. 32번 위글의 내용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고자 할 때 빈칸 간다. 아이컨택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
아이 컨택은 중요한 역할을 해. 아이 컨택이 이제 무슨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그랬어? 주목, 저를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이 40번 지문에서 말하고자 했던 거는 이 여러분들 모든 시험범위에 출제되는 모의고사 지문의 포인트들, 즉 얘가 결국엔 그래서 무슨 말 하고 싶어 하는 거야. 그게 굉장히 중요해. 이 지문에서 뭐라고 했냐면 아이 컨택이라는 게 굉장히 파워풀한 거라 그랬어요. 눈을 마주치는 게 굉장히 파워풀한 거라 그랬잖아. 눈을 마주치는 게 파워풀한데 근데 이제 우리가 운전할 때는 파워풀이 돼 안 돼? 아이 컨택이 안 되지. 그냥 정신없이 지나가니까 그걸 내가 언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인간들의 어떤 능력이 떨어져요? 운전할 때는 코퍼레이션스, 협력이 안 돼요. 협력이나 협동 같은 것들이 잘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 됐어? 협력이나 협동이 잘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제 아이 컨택이라고 제가 정리해드리는 거 같이 쓰셔야 돼. 지문의 내용 정리해드리는 거는요. 아이 컨택이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쓰세요. 안 쓴 친구들. 아이 컨택이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어디서 중요한 역할을 하냐면 in arousing 어떠한 행동을 불러일으켜 1번, 2번, 3번, 4번, 5번 중에서 2번, 3번 안 되는 rebellious. 무슨 뜻이야? 그냥 거기 문제에다 적어 얘들아. 그 공책에다가 영어 스펠링까지 쓰면 우리 진도 못 나가니까 쓰세요. 반항하는. 그리고 꼭 나중에 옮겨 적고 열심히 외우세요. Rebellious는 반항하는 이란 뜻이야. 여기서 이제 eye contact이라는 게 반항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무슨 말이에요? 협력한다는 의미가 되셔야겠죠. 그 다음에 계속해서 but 그러나 걔네는 원래는 얘네 이제 협력하는 애들인데 얘네는 언제 비협력적인 행동을 하게 되냐면요. Behind 어떠한 상황에서? 블랭크한 상황에서. 왜요? 얼굴이 거의 안 보이기 때문에 facing 직면하고 마주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럼 봐봐. 마주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 되려면 뭐 뒤에서라는 말이 들어가셔야겠어? 뭐 뒤에서? 지금 이 지문에서 무슨 내용이었어? 운전하는 상황 아니었어? 운전하는 상황이니까 여러분들 봐봐. 1번 시간 안 되죠? 2번 씬 무슨 뜻이야? 씬 장면, 현장 전혀 관련 없어요. 3번 백, 백이 뭐요? 등, 등 뒤에서. 아니야, 뒷단말 깐다는 소리 아니었어요. 정답은 4번 휠 됐습니까? 운전한다라는 내용이었으니까 4번 넘어갑시다.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장 순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문장 순서 가겠습니다. 33번 정답 몇 번? 순서 빨리빨리 넘어갈게. 혹시나 틀린 거 있으면 알려줘. 33번 민채 정답 몇 번? 2번 잘했습니다. 34번 서유야 정답 몇 번? 4번 잘했습니다. 35번 지원아 정답 몇 번? 2번 잘했습니다. 2번이요. 오케이. 여기 3개 중에서 혹시 틀린 거 있는 사람? 몇 번 틀렸어요? 34번 틀렸어요. 34번 한번 해보겠습니다. 간다. We often ignore small changes. 우리는 작은 변화를 무시해요. 왜? 밑줄. They don't seem to matter. 걔네가 중요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밑줄. They don't seem to matter. 걔네가 중요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작은 변화들은 무시한다니까? 작은 변화들은 무시해요. 그래서요. If 파란 펜 동그라미 예시. 네가 만약에 지금 돈을 저축을 해. 저축을 하긴 하는데 어떻게 해요? A little. 조금 해요. 조금. 선생님 저 통장에 30원인데요. 30원인데 마라탕 사려면 그럼 몇 배를 모아야 되는 거예요? 30에 몇을 곱해야 돼요? 몰라요? 어려워요? 계산이 어려워요? 300배를 곱해야죠. 그쵸? 그럼 지금 가진 돈에 300배만 더 모으시면 마라탕 한 그릇 먹을 수 있겠네요. 그쵸? 갑시다. 네가 지금 그럼 돈을 모으면 너는 그래도 여전히 뭐가 아니다? Millionaire. 무슨 뜻이야? 백만장자가 아니라니까. 됐어? 그런 말 들어봤어? 여러분들 티끌 모아 뭐야? 회사 티끌이라고요. 알겠어요? 티끌 모아 티끌. 아 어차피 돈 모아봤자 내가 이거 뭐 어차피 부자 될 것도 아닌데 뭐하러 모아요? 내가 말했잖아 여러분들. 세뱃돈 그때 소유가 개 많이 받는다고 자랑하지 않았어요? 맞아요. 네, 세뱃돈 탁탁 떼지 마세요. 세뱃돈을 개 많이 받는데 그거 어차피 모아봤자 나중에 여행 한번 갔다 오면 끝난다니까? 알겠습니까? 예. 네. 34번. 자, 잘 봐. 작은 변화를 무시한다라는 거였어. 그럼 이제 우리 여기 나와 있는 제시문 위부터 이 세 문장 있잖아. 세 줄짜리. 그럼 거기다가 이제 거기다가 뭐라고 쓸 거냐면 지문의 내용을 좀 더 기억하기 쉽게 그냥 내가 설명해 줄게. 사람들은요? 위라고 했으니까 사람들은 작은 변화를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 사람들은 작은 변화를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 이 내용이네. 열심히 하자. 장기고 파이팅! 사람들은 작은 변화를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 그 다음에 이제 A번이 나와야 될까? B번이 나와야 될까? C번이 나와야 될까? 자, 몇 번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A, B, C 중에? 일단 A 한번 읽어보자. The slow pace of transformation. 변화의 느린 속도가요.
자, 형광펜 올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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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화의 느린 속도가 뭐래? 변화의 느린 속도가 또 나쁜 습관을 깨기 또한 어렵게 만든대. 그럼 이제 A번은 무슨 내용이냐면 나쁜 습관 깨기 힘든 이유 2에 해당되는 거예요. 나쁜 습관 깨기 힘든 이유 2에 해당하는 겁니다. 왜요? 올쏘 때문에요. 됐죠? 그럼 일단 A번 안 되죠? A번 안 되니까 1번 날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야? A 앞에는 어떤 내용이 나와야 되냐면 변화, 나쁜 습관을 깨기 위한 변화에 대한 설명이 나와야 될 것 같아. 그치? 자, B번 가자. 하나의 결정은 무시하기가 쉽대요. 하나의 결정은 무시하기 쉽다. 그럼 B번은 하나의 결정은 무시하기가 쉽다라고 했습니다. 갑시다. But when we repeat small error, 근데 우리가 계속해서 작은 실수를 매일매일 반복하면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작은 선택은 나쁜 결과로 더해진다라는 거죠. 얘는 나쁜 결과로 더해진다라는 내용이었고. 그럼 B번은 무슨 말이야? 작은 실수 쌓이고 쌓여서 쌓이고 쌓여서 쌓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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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쌓여서 얘가 이제 어떻게 된다? 나쁜 결과로 이어진다라는 내용이네. 됐어? B번은 이런 내용이네. 작은 실수가 쌓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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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쌓여서 뭔가 나쁜 결과로 이어지는 그러한 경향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B번이었습니다. 그 다음 C번. If you study Spanish, 네가 만약에 스페인어를 공부한다고 칩시다. 뭐를요? For an hour tonight, 오늘 밤, 하루, 한 시간. 한 시간 정도 네가 오늘 스페인어를 공부한다고 한번 쳐봅시다. You still haven't learned the language. 너는요, 여전히 그 언어를 잘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한 시간 공부한다고 잘할 수 있겠어? 기껏 해봤자 올라밖에 모르겠지. 이제 뒤에 가보니까 We make a few changes. 우리가 변화를 하긴 하는데 근데 but 그러나 역세모 치시고 결과라고 하는 것은 절대 빠르게 발생하지 않는다. 결과는 빠르게 발생하지 않고 결과가 안 나오다 보니까 결과가 빠르게 안 나오다 보니까 다시 어떻게 돼요? 다시 그래서 예전으로 돌아가요. 이런 내용이네요. 됐습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결과가 빠르게 발생하지 않고 예전으로 돌아가는 경향이 있다. 오케이? 그럼 이제 C번이 바로 뭐가 해당되는 거야? 얘가 바로? 그러니까 뭔가를 해. 영어 공부 이제 학원 다니면서 뭔가 해. 그러니까 나는 이제 한 달만 수업 들어도 진짜 빨리 1등급 넉넉하게 그냥 여유 있게 나왔으면 좋겠어. 근데 결과가 빠르게 안 나온다니까? 결과가 빠르게 안 나온다니까? 다시 이제 그냥 예전으로 돌아가요. 예전으로 이제 수요일, 여러분들 공휴일인데 내 생각에는 공휴일이면 나와서 시험 기간이면 공부해야 되는 게 맞는데 공부를 열심히 하는 학생들이 없어요. 여러분들밖에요. 알겠어요? 이게 뭐야? 이게 깨기 힘든 이유 1번이지. 습관 깨기 힘드니까 다시 예전으로 돌아간다면서. 됐어? C 이유 1, 얘 이유 2. 그래서 결국에 어떻게 돼? 나쁜 결과 나온다고. 됐어? 그래서 얘는 C, A, P 순으로 이어지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이요.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36번. 순서. 순서는 조금 빠르게 한번 넘어가 볼게요. 36번 가자. 36번 서유 정답 몇 번? 3번 잘했습니다. 37번 민채 정답 몇 번? 틀렸어요. 38번 민채 정답 몇 번? 5번. 5번 잘했네요. 자, 37번 보겠습니다. 37번 37번 몇 번이라고 했는데? 37번? 맞아요. 38번은? 네, 맞아요. 갑시다. 37번 한번 보겠습니다. 37번. 동기부여라고 하는 것은 뭐로부터 온다? Several sources. 자, S 동그라미. Sources의 S 동그라미. 동기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 개의 원천으로부터 나온대요. 그럼 지금부터 무슨 이야기 해야 돼? 그 소스가 뭐가 있는지, 소스 1, 소스 2, 소스 3. 이런 식으로 나와야겠네. 동기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다. 동기부여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부터 나온다고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다고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다고요. 됐습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용택이라는 연예인을 좋아해. 용택이라는 연예인을 좋아해가지고 막 이제 인생 네컷 사진도 막 찍고 이제 아 전 예시예요. 용택이라는 연예인을 좋아해가지고 인생 네컷 막 사진 갈기고 막 이제 그래. 이제 그 보통 두 번 찍는데 한 16,000원 정도 하거든요. 16,000원 정도 하는데 이제 네? 14,000원 정도 하거든요. 14,000원 정도 하는데 이제 그 정도 돈이면 사실 이것도 사 먹을 수 있고 저것도 사 먹을 수 있고 이것도 살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나는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용태기가 좋기 때문에 거기 인생 네컷에다가 사진을 두 방이나 꼬라박는 걸 굉장히 좋아한단 말이야.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얘는 뭐예요?
동기부여. 아, 내가 용택이를 좋아하니까? 그럼 어떻게 하겠어? 내가 앞으로 용택이랑 결혼하고 싶어. 어, 나랑 결혼해줘. 그럼 이제 결혼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일단 공부부터 열심히 해야겠지. 왜? 결혼할 나이가 안 됐으니까 지금 할 수 있는 내가 지금 그러면 그 사람이랑 연예인이랑 결혼하려면 지금 쌓아놓을 수 있는 최고의 스펙은 뭐야? 대학교밖에 없잖아. 됐어? 그러니까 이제 동기부여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여러 가지 원인에서 나올 수 있다는 거야. 갑시다. 그럼 지금부터 이 원인이 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야 될 것 같아. 자, A, B, C 첫 부분만 빠르게 살펴볼 건데 A번, It may be the respect I give every student. 아마 존경일 거야. 내가 모든 학생들한테 주는 존경일 거야. A번은 이런 내용이네. 그쵸. 그 다음에 뭐일 거예요? The daily greeting, 인사일 거예요. 내가 내 수업 시간에 학생들한테 주는 인사일 거예요. Undivided. 이거 지금 뭐야? A가 바로 이거에 해당되는 내용 아니에요, 여러분들? 맞죠? 동기부여가 여러 가지 원천으로 나온다고. 내가 이거 그때 문 열고 문 닫고 그질 했잖아. 여러분들한테 내가 그냥 이제 만나자마자 반갑게 인사해주는 거. 지원아 괜찮니? 너 저번 시간 아파서 학원 못 나왔잖아. 당연히 강의는 듣고 오지 않았겠지만 그래도 괜찮니? 이런 거. 그럼 앞으로 이 학생이 공부 열심히 하겠다고 동기부여를 받을 수 있죠. 민채야, 모자가 잘 어울린다. 라고 하는 거. 어? 그러니까 별 관심이 없어도 이런 것들이요. 그러니까 이제 어제는 어떤 학생이 그러더라고. 선생님, 엘베에서 그러는 거야. 선생님, 저 썸남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정말 놀랍다는 듯이, 아, 그래? 다행이다. 이제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 하나하나가 교사의 한마디 하나하나가 강사의 한마디 하나하나가 학생들한테 동기부여가 돼줄 수 있다는 예시가 지금 쭉쭉쭉쭉 나오고 있잖아. 됐어? 그럼 A가 스타팅 포인트야. 정답 몇 번? 1번. 지문의 내용을 잘 기억하시라고요. 갑시다. B번은 왜 안 돼요? B번은 왜 안 돼요? B번으로 왜 시작할 수 없나요? He가 누군지 몰라요. He 빨갛게 동그라미. 그가 누군지 몰라요. 그가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2번, 3번은 나가리예요. 2번, 3번은 절대 정답이 될 수 없어요. C번. It may simply be asking how things are at home. 이거는 그냥 뭐를 물어보는 걸 수도 있어? 야, 집에서 상황은 좀 어떠니? Things 쓰세요. 명사 상황. Things가 명사로 무슨 뜻이야? 상황. 상황이란 뜻이라고. 상황. 집에서 좀 어때? 한 명의 학생에게는요, considering, 어떤 학생이요? 자퇴를 고려하고 있는 학생이요. It was not, 나한테 받은 메모였대. 계속해서 하다 보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됐어요? He came to me with the note. 나한테 이제 그 내가 써준 메모 편지를 갖고 와가지고 고맙다고 눈물 질질 짠다는 거 이거 마무리 아니었어? 됐지? C번이 스타팅이 아닙니다. 정답은 A, C, B. 1번이었습니다. 고생하셨고. 38번 다 맞췄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다음 페이지 한번 넘겨볼게요. 다음 페이지 넘어가셔서 같이 한번 맞아 봅시다. 39번부터 보겠습니다. 39번. 민채야, 정답 불러봐. 39번 정답 몇 번이야? 틀렸어요. 틀렸어요. 39번. 그 다음에 40번. 자, 40번. 서유야, 정답 몇 번이야? 40번. 정답 3번이래요. 맞아요? 지원이? 41번. 정답 몇 번이에요? 5번. 5번이요. 잘했습니다. 39, 40번 보겠습니다. 갑시다. 39번, natural world, 자연세계라고 하는 것은, 자연세계라고 하는 것은 풍부한 원천을 제공해줘요. 뭐요? 상징을요. 간다. used부터 literature까지 뾰족가를 묶고 앞에 나와 있는 symbols로 화살표 쫙. 다시 한 번 더. used부터 literature까지 뾰족가를 묶고 앞에 나와 있는 symbols로 화살표 쫙. 잘했습니다. 그러면 이 자연세계라고 하는 것은 풍부한 상징들을 제공해준대. 근데 그 상징이라고 하는 건 뭐야? 예술이나 아니면 literature, 문학에서 사용되는 그런 것들을 제공해준대요. 됐습니까? Plants, 식물들, animals, 동물들. 이런 애들이 뭐가 되는 거예요? 이런 애들이 형광펜, are central to, are central to. 민채야, 내가 이거 해석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 Are central to? 민채 학생? 감기에 시계 걸렸네. 알아요. 뭐뭐에 중요하다. A에 중요하다. 중요하다. 중심이다라는 거는? 중심하다. 중심하다. 중요하다라는 거랑 같은 말. 중요하다. 됐어? 식물과 동물들이 어디에 중요하대요? 뭔가 신화, 미터러지. 신화에 중요하고. 노래에 중요하고, 춤에 중요하고. 됐어.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는 것이 poetry, 뭐야? 시. ritual, 뭐야?
의식. 의식이요? 의식. 리추얼 의식. 근데 이제 여기서 항상 이제 그런 학생들을 많이 만나죠. 어떤 의식이 이게 이제 의식이란 뜻인데 의식이라고 하면은 애들이 저기요 의식 있으세요? 그 의식을 생각하는데 사실 그 의식이 아니라 뭔가 이제 좀 이런 거죠. 뭐 예를 들어서 뭐 교회에 가면 하게 되는 의식이라든지 아니 뭐 결혼 전에 신랑 신부가 맞서서 막 그 서로 이제 쳐다보면서 하는 의식이라든지 그런 거를 리추얼이라고 그래요. 사람의 의식을 말하는 게 아니야. 알겠지? 리추얼. 의식이라든지 페스티벌, 행사라든지 and holidays. 전 세계에 있는 그 공휴일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야. 동물과 식물이. 됐어? 그 다음에 이제 A, B, C 중에서 누가 먼저 나와야 될까? 봐봐. 자, A, for instance, 파란펫 동그라미. 예를 들어서 영국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뭐를 싫어해요? 로던츠, 설치류. 설치고 다니는 애들이 설치류, 로던츠예요. 쥐. 영국에서는, 네. 영국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그 설치류를 싫어해요. 그러나, and yet, 역세모. 같이 묶어, and yet, 그러나. 역세모요? 네, and yet, 그러나야. and yet, 같이 역세모, 그러나. and yet, 그러나, 그러나. 그러나, 뭐예요? 거기에는 다양한 어떤 어소시에이션, 뭐예요? 협회, 기관들이 있어요. 그것들을 키우려고 하는. 자, 그럼 이제 A는 어떤 경우입니까? 에이 내용 정리해 봅시다. 좀 더 잘 기억이 날 겁니다. 에이는 영국이라는 국가 내에서 이 G라는 대상을 보고 G를 보고 사람들이 두 종류로 나뉘었죠. 어떤 사람들? 그 싫어하는 사람들과 그 다음에 좋아하는 사람들로 나뉘었죠. 싫어하는 사람들과 좋아하는 사람들로 나뉘었어. 그럼 이제 A가 말하고자 하는 건 결국에 무슨 내용이냐면 얘는 한 문화 내에서 다른 경우예요. 윤아 잘 쓰고 있어? 한 문화 내에서 다른 경우예요. 서울 빼고 다 감기 걸렸네. 한 문화 내에서 다른 경우예요. 그 다음에 비번 갑시다. Different cultures, 다른 문화권들은요. 뭐를 보여줄 수 있어요? Can exhibit opposite attitude. 특정한 종에 대해서 상반된 태도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B는 뭐예요? B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겠네. 어떤 문화는 어떤 A라는 문화가 있어요. A라는 문화는 뱀을 좋아해. 근데 B라는 문화는 뱀을 싫어해. 됐어? 이거는 뭐야? 여러 문화 내에서 다른 경우예요. 여러 문화에서 다른 경우가 되겠습니다. 됐죠? A와 B는 서로 다른 진술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죠. C번 같은 경우에는 G는요, G는 뭐라고 여겨져요? 어떤 패스트, 해충으로 여겨져요. 어디서요? 유럽에서요. 유럽과 북아메리카에서는 해충으로 여겨지는데, 근데 이제 인도에서는 굉장히 존경을 받는데, 물론 문화권 내에서 개인의 태도가 뭐 엄청 다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C번은 여러분들 봐봐. C번은 뒤에 빨간펜 밑줄 쳐보자. Of course, within cultures. 문화 내에서 개인의 태도가 다른 경우. 문화 내에서 개인의 태도가 다른 경우는 A예요? B예요? 네? C번에 그 밑줄 치라고 그랬잖아. Within cultures. 문화 내에서 개인의 태도가 다른 경우. Individual attitude. 개인의 태도가 다른 경우는 문화 내에서 개인의 태도가 다른 경우는 A야 B야? A. A지. 그러면 C 다음에 뭐 나와야 돼? A 나와야겠네. C, A 아닌 거 속어 해봐. C, A 아닌 거 속어. 됐지? 네.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은 C 앞에 뭐가 나와야겠어? G 이야기 나왔잖아. G. C는 두 가지 진술이 나왔죠. G.
됐어? G. G는 뭐야? G는 유럽에서는 좋아하고 유럽에서는 싫어하고 그 다음에 인도에선 좋아한대. 그럼 이제 이 G는 유럽에서는 좋아하고 인도 아이씨 뭔 개소리야. 유럽에서는 싫어하고 인도에서는 좋아한다. 이건 그럼 A야 B야? 뭐랑 연결되지? 문화마다 다른 경우죠. 그럼 이제 C 앞에는 뭐가 나와야 돼? B가 나와야겠지. 그럼 이제 정답은 BCA가 되겠네요. BCA 됐어? 그래서 정답은 39번에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민채 알겠어요? 네. 네 잘했습니다. 그 다음에 40번. 40번 틀린 사람 put your hands in the air. 잘했습니다. 40번 한번 해보겠습니다. Paying attention to some people. 이거 무슨 내용이었어요? 우리가 인간관계에 그 인맥 관리하는데 한계가 있다라는 내용이었죠. 인맥 관리하는데 한계가 있다니까? 친한 친구 몇 명 있어? 조원이? 1명. 스토리 보니까 졸라 많더 만 이거 그 이거 파워레인저 그 합체 그거 해가지고 어? 민채는 몇 명 있어요? 몰라요. 봐봐 엄청 많은 거죠? 네. 엄청 많아요? 엄청 많네요. 영원이는 한 명이라고 하던데 민채는 모르겠다고 하네. 네, 갑시다. 서유 친한 친구 몇 명 있어요? 두 명. 두 명. 윤우 몇 명 있어요? 세 명. 어 맞네. 그러니까 이제 인간관계가 한계가 있다니까. 응? 인간관계가 한계가 있다고요. 결혼식을 막 이제 많이 불러가지고 의리의리하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신랑 신부가 주인공이니까 이제 그 사람들이 행복해야지. 그런 내용이었죠. 제가 예시 들어드리지 않았습니까? 제가 미국인 친구 결혼식 이야기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했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알아요? 그때 지원이 있었어요? 네, 있었어요. 갑시다. 그래서 누군가한테 집중하고 누군가한테 관심을 갖지 않는다라는 것이 does not mean 뭐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에요. 네가 굉장히 뭔가 무시하는 성격이거나 아니면 네가 진짜 굉장히 거만하고 오만하구나.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람 팔로우를 눌러요. 근데 그 사람이 나를 팔로우를 안 해요. 됐어요? 팔찌. 팔찌. 야, 요즘 그런 사람이 있더라. 그러니까 주변에 저도 이제 팔로우 하는 사람 중에 보면은 그 마팔하면 마팔 반사, 좋아요 반사, 이제 막 해시태그 막 댓글에 이제 그런 사람이 있는데 근데 이제 그 사람이 한번 인스타에서 저격질을 하는 거야. 저격질을 하는데 그냥 어떻게 저격질을 하냐면 이제 이렇게 저격질을 하더라고. 말도 없이 팔로우를 끊었네? 그럼 바로 차단이지. 그러는 거야. 왜 이렇게 이런 거 환장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 안 그래요? 아, 여러분들도 이게 중요한가? 알겠습니다. 자 갑시다. 그럼 이제 이게 뭔가 네가 거만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래. 갈게요. A. 그게 진실이든 아니든 그게 진실이든 아니든 아무 말도 안 했는데 그게 진실이든 아니든 이야기할 수 있어. 형광펜 댓. 얘들아 댓 이거 지시사야. 그것이 진실이든 아니든 그것이 뭔지 몰라요. 지시사야. A 날려. A는 절대 스타팅으로 올 수가 없습니다. 됐죠? 오케이. A는 여러분들 거의 맨 마지막에 나오는 거였죠. 갑시다. B번. 어떤 과학자들은 심지어 뭐라고 생각하냐면 that the number of people, 사람들의 수요. with부터 어디까지 relationships까지 대괄호로 묶으세요. with부터 relationships까지 대괄호로 묶으세요. 그리고 나와있는 앞에 나와있는 people로 화살표자 사람의 수. 사람은 사람인데 어떤 사람? 우리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안정적인 사회적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의 수는요 might be limited 아마 제한될 거라고요. 어느 정도로 제한될 거라고요? 우리의 뇌에 의해서 제한을 받을 거라고요. 됐습니까? 이거 그러면 B번 여러분들 앞이랑 똑같은 내용 하고 있는 일관성 괜찮습니다. 갑시다. C번 it just reflects it. reflects는 무슨 뜻이야? 거기다 쓰세요. 동사 보여주다 반영하다. 이것은 그냥 진짜 엄격한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사실은 사실인데 무슨 사실이요? There are limits on the number of people. 한계가 있다고요. 사람의 수에는 한계가 있다. 우리가 지금 뭔가 집중할 수 있고 관계를 형성하는 그러한 사람의 수에는 한계가 있다. 오, B번, C번 같은 방향 진술이네. 그치? 얘들아 B, C 같은 방향 진술이지. 잘 봐. 주목. 저를 보세요. B랑 C는 똑같은 이야기하고 있잖아. 맞지? 그럼 우리가 이제 여기서 뭐라 할 수 있어요? B랑 C는 떨어지면 안 돼요. B, C든 C, B든 떨어지면 안 돼. 됐어? B, C 떨어져 있는 거 선지에서 날리세요. B, C 떨어져 있는 거 선지에서 날리세요. 1번 나라가, 2번 나라가, 4번 나라가 정답은 3번, 5번 둘 중 하나네. 됐습니까? 그 다음에 D번 로빈 던바라는 교수가 있다. 뭐를 설명했어요? 우리의 마인드라고 하는 것은 단지 어느 정도만 가능하다. 의미 있는 관계를 형성할 수 있을 정도다.
맥시멈 해봤자 어느 정도 100명에서 50명 정도. 진짜 친한 친구 사귀어봤자 진짜 어느 정도라고요? 100명에서 50명 정도라고요. 그럼 많은 거 아니에요? 많은 거죠. D번이 스타팅이야? 그럼 C번이 스타팅이야? 앞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Pay attention. 자, 잘 봐. 우리 제시문에 나와 있는 형광펜 쳐보자. Paying attention. Paying attention. 제시문에 paying attention 형광펜. 그 다음에 C번에 pay attention 형광펜. 똑같은 이야기를 지속해줘야 됩니다. 우리 이런 걸 뭐라고요? 거기다 쓰세요. 빨간 펜 일관성이라고 쓰세요. 했던 이야기 마저 지속해서 해줘야 된다고. C번. Starting. CBDA. 정답은 3번. 정답은 3번. 됐어? 물론 이제 그 인간관계 50명에서 100명도 진짜 많은 거지. 저도 많은 거라고 생각해요. 그쵸?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친구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가요? 네, 두꺼운 게 좋지 않아요? 두꺼운 거요? 이게 나의 관계가 얇은 것보다 깊게 친한 게. 저도 당연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얇고 많은 게 좋아요? 두껍고 적은 게 좋아요? 깊고 적은 거요? 응, 깊고 적은 거요. 사람마다 다 다른 거 아니겠어요? 저는 근데 이제 그 뭐 그런 친구를 원하는 만큼 제가 그런 사람이 되려고 합니다만 한 명이 있어도 100명처럼 든든한 때가 있거든요. 그냥 저는 이제 그런 게 훨씬 좋다고 생각해요. 훨씬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이제 그 여러분들은 아직 에너지가 넘치시잖아요. 보면은 서유랑 지원이 대화하는 것만 봐도 아니면 이제 민채랑 여원이랑 그 유민이가 대화하는 걸 보면 개 시끄러워요. 존나 시끄러워요. 에너지가 넘치잖아. 근데 제가 에너지가 넘쳐 보이나요?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이제 그 나중에 막 정말 그 나를 억누르는 것들이 많단 말이야. 어깨가 점점 무거워지니까 이게 이제 그 여러분들 친구만 하려면 뭐가 필요해? 돈. 그치. 시간. 그치. 체력. 그치. 이게 있어도 이게 없는 경우가 많이. 체력이라는 거는 딱 그런 거거든. 얘는 이제 신체적인 거를 말하는 경우도 있지만 정신적인 것도 커요. 신체가 별로 안 피곤해도 그냥 뭔가 점점 더 그냥 이제 혼자 있고 싶은 그런 때가 제가 아이라서 그런 걸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좀 그런 데도 밖에 나가서 사람 만나야 돼요. 갑자기 어떻게 되지 몰라요. 그러니까 뭐뭐 해야 한다라고 말하시면 안 되죠.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그쵸? 뭐뭐 해야 한 경우는 머리가 네 오늘 왜요? 빈 것 같아요? 오셨어요? 아니요, 깎고 왔는데 빈 것 같아요? 네. 그래요? 오늘 좀 이제 말릴 때 엄청 빡빡 말렸어요. 잘하셨어요. 예, 네, 왜 머리가 빈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는 이제 그 제가 PPT에 서유 인스타 스토리 사진을 다 캡처해서 갖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안 돼요. 40번까지 고생하셨고요. 우리 그 잠깐 쉬었다가 41번부터. 아니다. 40번까지 하자. 41번까지 하자. 이거 하면은 한 바퀴 다 끝나네. 41이요. 41번 틀린 사람? 41번 틀린 사람? 없어? 오케이. 없으면 넘어갑니다. 끝.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